자, 이태원 참사 얘기를 우리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예, 뭐 저는 사실은 지형 연구하는 사람이라 네. 학교를 갈 때도 많이 있거든요. 중학교, 고등학교 네, 갈 때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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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이들 만나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를 수학여행 가고 싶다고. 근데 아시지만 이 수학여행을 못 가게 된 이제 이유가 세월호 참사 맞아요. 이후에 네. 이제 안전. 네. 아예 움직이질 못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여행 가고 싶다고 이런 얘기들을 학생들 만나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네. 결국은 또 터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수학여행 뭐 배만 비행기만 안 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네. 말씀하신 것 서울시는 한복판을 걸어다니는 것도 이제 위험한 세상이라서 네. 저는 제가 사실은 뭐 아직 어린 나이입니다만은 세월호를 다시는 제가 살면서는 안 네. 보겠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예. 뭐 대한민국 전체가 세월호라고 하는 말이 또 절절하게 와닿기도 하고요. 네. 그러니까 마음이 좀 제가 지형 연구도 하지만 사실 청년 연구, 세대 연구들을 하는 사람이라서 네. 마음이 좀 많이 좋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스튜디오 올 때 지하철 타고 오셨나요? 아닙니까? 예예예. 예, 예. 꽉 차 있었겠네. 사람. 아유 저는 예. 저 같은 사람 좀 빠져주기도 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 이러한 그림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지금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예. 위협감을 저는 그 분향소에 가시는 분들이 예. 다 내 문제다라고 생각하고 다 가실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뭐 우리 맨날 얘기하지만 이제 인재라고 이제 얘기를 네. 하죠. 네, 네. 저희 제 걱정이 좀 전에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 이런 패턴이 반복되고 시간 지나면 또 그냥 유야무야 논쟁으로만 그냥 끝날 가능성이 크지 않겠냐라고 하는 사실 걱정이 드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네. 좀 특이점은 이런 거예요. 아. 과거에 이제 역대 정부에서 사고가 나면 네. 인재라고 말을 하면은 네. 어떻게 됐건 권력 안에서 책임을 찾습니다. 그렇죠. 뭐 공무원이 누가 잘못한 거냐, 장관이 누가 잘못한 거냐, 뭐 이런 식으로 찾는데 이번에는 좀 특이점이 네. 내부에서의 잘못은 없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밀어 네. 지금 밀어만 찾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현장에는 150명도 안 되는 경찰이 가 있었는데 네. 이거 조사하는 데는 뭐 500명 가까운 네. 경찰이 매달려 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저는 하여간 나쁜 놈 찾기가 전형적인 저희 재난 발생했을 때 결국은 그 나쁜 놈 누군지 모르지만 찾아서 추궁해서 뭔가 죄를 벌을 주고 그걸로 대부분 유야무야 시키는 게 일반적 패턴인데 네. 이번에는 이것들을 권력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 안에서 찾고 있다. 저는 이게 조금 사실은 특이점이다. 네. 이게 그 말씀하신 자유의 의미인 건가? 이제 국가가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라고 네. 하는 뜻인지 뭐 심각하게 물어야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사실은 많이 들고요. 네. 또 이제 이러다가 보면 이제 해결을 하자고 이제 뉴스에서 또 나옵니다. 네. 근데 이제 해결 방법으로 나오는 게 역시 또 IT 기술 선진국이니까 이제 저희 그런 기술 많이 쓰자는 얘기를 하는데 네. 저는 그것도 사실 좀 고민입니다. 뭐냐면 예. 아무리 저희 이번에 괴산에서 지진 났을 때 엄청 빨리 경보음이 울렸잖아요. 예. 근데 아무리 빨리 경보음이 울리면 뭐합니까? 막상 실제 재난이 너무 심각해져서 네. 건물이 넘어지고 사람들이 다치고 죽고 했을 때 네. 뛰어갈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IT 가지고 기술 아무리 가서 펼쳐 CCTV 100개 설치하고 네. 뭐 설치하면 뭐합니까? 네. 결국은 엎어져서 깔려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을 때 예. 구하러 올 사람이 없는데 그냥 저희 이게 생각해봐야 됩니다. 나쁜 놈 찾기랑 기술적 접근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접근을 많이 쓰는데요. 네. 하여간 이 두 가지 문제는 결국은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도 해결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들을 좀 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좀 사실 오늘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계속 반복될 뿐이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결국 국민들은 네. 저희 이번에 이런 일 나고 나니까 각자 도생 사회라고 하는 각자 도생이라는 말이 또 다시 막 떠오르더라고요. 여기저기서. 국민들은 이제 이런 일 반복해서 겪다 보면 결국 아는 거죠. 국가도 믿을 게 없고 네. 믿을 놈 하나도 없다라고 네. 하는 우리 흔히 말하는 네가 알아서 잘 살아야 되고 우리끼리 와서 조심해야 된다. 사회가 살벌해지는 거죠. 아주. 그렇죠. 믿을 놈 없다라고 네. 하면 사회가 각자 도생의 사회라고 하는 건 사실 말 자체가 언어가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사회라고 하는 건 모여서 끈적거리고 같이. 사는 공간을 얘기하는 건데 네. 각자 도생을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국가가 이제 사회를 네. 일종의 파괴하는 네. 이 또 다른 형태의 국가 폭력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가 폭력이죠. 진짜. 미로 정권이라는 건 국가 폭력 정권이에요. 예. 또 다른 폭력이 나타난 겁니다. 검찰 정권에서. 전에는 전두환이 광주 가서 우리 국민들을 사살하더니 박정희 때는 고문하고 이제는 검찰 권력을 이용하고 언론 권력을 이용해서 이제는 국가 폭력을 자행하는
미러 국가폭력 정권이다. 우리가 규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정말 지금의 작태를 보면은. 저는 사실은 아까 조선일보 말씀하셨는데 저는 사실은 또 다른 형태의 숨은 기사가 하나 있더라고요. 본문인가 보니까 헬스조선에서 나온 기사예요. 왜 이 참사 피해자들이 다 옷이 벗겨져 있냐? 뭐 이게 제목이에요. 진짜예요. 그 사실 헬스조선이니까 내용을 읽어보니까 그 인공호흡을 하기 위해서는 뭐 이래야 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제목이 그렇게 달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이게 이제 고도의 선정성인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내용은 뭐 인공호흡을 알려주고 CPR을 알려주는 것처럼 썼지만 기사 내용 기사 제목 자체는 아주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제 이태원과 청년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그런 우리 시각들 부정적인 시각들이 사실 교묘하게 연결이 되면서 이게 저는 상당히 좀 왜곡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기사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지금 도대체. 근데 약간 이렇게 교묘하게 교묘한 방식으로 이걸 오염시키고 더럽히는 방식도 쓰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미러 정치라고 그러셨잖아요. 미러를 영어로 보면은 거울입니다. 아, 미러 하니까. 거울을 보십시오. 누가 보입니까? 저는 책임 이번 일에 어떻게 될 건 가장 큰 책임이라고 하는 게 국가 권력이다. 중앙정부 지자체다 포함해서 결국은 권력과 정권을 갖고 있는 분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걸 먼저 전제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으로 가야 되는데 이 단계가 지금 안 되고 있다라고 하는 지점 자체가 매우 화가 나고 사실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무도한 정권입니다. 웬만하면 그런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근데 지금 젊은이들 얘기해서 얘기하는데 우리 지금 젊은이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취직도 안 되죠. 그 젊은 특히 코로나 때 실제로 뭐 학교에서 축제 같은 거라 놀러 가지도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그 뭐 고등학생도 이번에 그 사망자가 있던 할로윈 데이라는 거. 그래서 애들 다 삼삼하고 나가서 또 분장도 하고 말이죠. 했는데 그거 할로윈 데이라는 거 우리나라 명절도 아닌데 니를 나가서 왜 거기 가서 해갖고 죽은 거 아니야? 뭐 이러한 식의 비아냥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문화의 문자도 모르는 거죠. 저희 뭐 사실은 크리스마스는 뭐 저희 맞습니다. 거였나요? 근데 크리스마스 다들 즐기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죠. 처음에 새로운 문화가 들어오면 일단은 기성세대는 거부감을 느낍니다. 당연하겠죠. 왜냐면 어울리지 않으니까. 그런데 젊은 세대들이 이런 문화들이 자기들하고 맞으면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하죠. 물론 그걸 변형시키는 거죠. 그렇죠? 우리에 맞게 다. 모든 문화라는 건 다 그런 거거든요. 맞습니다. 뭐 출발점이 뭐 상수에서 시작했다. 뭐 일부 학원을 중심으로 했다. 뭐 이렇게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의견들이 있는 건 동의합니다. 뭐 분명히 그런 흐름으로 들어왔을 겁니다. 그런데 이 보셨지만 이미 청소년, 청년 또 넓게 보면 아동들까지도 할로윈이라고 하는 것들을 자신들의 축제로 인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축제가 아니다. 뭐 현상이다. 뭐 이런 얘기를 용산구청장 박희영이라는 그 사람 말이죠. 이런 말은 뭐하러 하시는 거지? 진짜 그 용산구청장 말에는 분노를 그래서 아니 무슨 사회 연구자들보다 더 연구자시더라고요. 구청장 현상이 현상. 그래서 저는 이게 무슨 얘기인가 약간 당황스러웠는데. 이런 사실은 우리 상황을 우리가 이해하고 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19 때 사실은 자살률이 제일 높았던 게 젊은 층들이에요. 그러니까 기성세대들은 그래도 숨쉴 공간도 있었고 틈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건 돈도 있고 자원도 있으니까. 근데 이제 가장 코로나의 그 답답함에 가장 고통받았던 사람들이 결국 아이들이고 청소년이고 청년들이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이게 이제 분출하고 있는 이런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전국적으로 축제 많이 하는데 왜 꼭 할로윈을 가서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아시겠지만 전국적인 축제는 젊은 사람들이 가서 즐기고 싶은 축제가 없습니다. 사실은 다 어른들을 위한 축제들이지.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태원이라고 하는 그 좁은 도시 공간 안에 이렇게 모일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제가 알아야 된다. 또 뭐 어떤 분들은 뭐 미쳤다, 광기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저는 이제 돌아가 봐야 되는 거죠. 왜 미치고 왜 이렇게 뜨겁게 끌어올라서 이태원에 모여갔을까. 그러니까 이런 걸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런 비판들. 그러니까 뭐 저는 이게 또 다른 형태의 사실은 세대 갈등으로 안 번졌으면 좋겠어서 사실 그렇게 조장하고 한데. 있어요. 그러니까 언론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무서운 언론이에요. 그렇죠. 아주. 이런 문제들을 권력의 책임이 아니라 결국 내부의 세대 간의 군 가산점 문제 같은 걸 남녀 갈등으로 바꿔가지고 국가 책임을 밀었듯이 마찬가지일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시민들이 사실은 이 눈을 부릅뜨셔야 될 필요성이 좀 있겠다. 그러니까 권력에 대한 비판은 연중무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권력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시민 안에서는 서로 사실은 연대하고 어떻게 네. 어떻게 하면 대화를 하고 갈등을 좁힐까 고민해야 되겠지만 네. 권력은 전 추상까지 비판해야 된다. 아니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유 아닙니까? 예. 그런데 화물이 권력을 비판하는 것조차도 안 된다. 추모다라고 하는 게 억압하고 네. 예를 들면 세대 갈등으로 몰아가고 뭐 이런 지점들 아 정말 진짜 그리고 이런 게 참사죠 뭐 사실은. 저 뭐 박사님도 뭐 그 학생들을 가르치지만 보면 지금 올해가 2022년이죠. 20학번들 보면 네. 대학에 와서 축제 한번 못 해봤어요. 아, 맞습니다. 그리고 학교도 제대로 못 왔어요. 네. 그냥 무슨 뭐 저 뭡니까 학교에서 그냥 아니 자기 집에서 그냥 응? IT 수업이나 받고 그랬단 말이죠. 어? 그리고 취직도 힘들어요. 결혼하기도 힘들어요. 네? 맞습니다. 이러한 사회에서 그거 좀 나갔는데 그걸 갖고 말이죠. 야 진짜 그 진짜 선남선녀들이 나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응? 국가는 도대체 뭐예요? 우리 뭐 각자 도생활하면 국가는 뭘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국가는 자기네들 권력에 맞게 자기네들 그 소수의 기득 그층만을 보호하는 권력기구예요? 그러니까 각자 도생을 얘기한 네. 내가 또 얘기하면 과거에 우리 뭐 홉스 리바이어던 이런 네. 얘기하는 그건 국가가 생기기 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근데 각자 도생하라는 얘기는 국가가 이제 없다는 얘기랑 같은 얘기인 거죠. 세금 왜 내는지 모르겠고 저 군대 갔다 왔는데 네. 군대 왜 갔다 왔는지 솔직히 모르겠고 아이 왜 나라고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근본적인 질문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국가는 뭔가 왜 필요한가. 아니 그게 저 원래 국가라는 거는 국민국가라 조금 제가 아는 체를 하면 그거는 계약이었잖아요. 권력과 개인 간의 권력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 계약이었단 말이에요. 예. 잘해라. 그래. 니네를 뽑아주고 우리가 세금 해갖고 니네들 월급 줄 테니까 니네들 알아서 하라는 거야. 잘하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을 봤을 때는 이거는 그 수많은 10만 명 이상이 모이는 그 자리에 주최 측이 없어서 경찰력을 배치하지 못했다. 그런데 그거 끝나고 나니까 반성하고 사과하고 성찰하는 놈은 한 명도 없고 말이죠. 예? 예. 대통령부터 예. 놈이라고 했으니까 제가 미안합니다. 하여튼 한 명도 없고 그리고 그것이 미러 때문에 생겼다고 그러고 경찰 국수원에 470명이나 투입해갖고 CCTV를 분석한다. 잠깐 치가 틀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저희가 더 화나는 거는 예. 사전 준비에서도 문제였고 과정에서도 네. 문제였는데요. 네. 정말 더 국민들을 좀 화나게 하는 것들, 시민들을 화나게 하는 것들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반응들이 아닐까. 네. 그러니까 정말 너무 신기하게도 권력을 가진 사람 누구 한 사람도 야. 내가 잘못이다, 내 탓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한 명도 없어. 야, 그건 너무 웃긴 거예요. 계약 얘기하셨잖아요. 예. 하물며 사인 간에도 계약을 맺었다가 계약을 좀 어기게 되면 미안하고 죄송하고 그렇게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게 그렇죠. 그게 삶의 사람들의 인지상정인데 어떻게 이렇게 계약을 너무 노골적으로 어겼는데 이렇게 한 명도 미안하다고 하는 사람이 없는지. 그러니까 이런 데서 더 화가 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뭐 결국은 뭐 우리 옛날에 그 히틀러의 무슨 예를 들면 뭐 대규모 유태인 학살 이럴 때처럼 예. 거기 이제 공무원들이 나는 잘못이 없었다 시킨 대로 했을 뿐이다 뭐 이렇게 말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결국은 현대 한국 사회에서 또 다시 나오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냥 기계적으로 보는 거죠. 그냥 주최측이 없었고 뭐 제도가 없었고 뭐가 없었으니까 우리 잘못한 게 아니다. 제도가 없죠, 대통령이. 아 그러니까 참 그걸 마련하래요. 예. 참 예 답답합니다. 아니 그 경찰관 그 젊은 경찰관 한 사람이 올린 글은 제가 봤어요. 젊은 경찰관 예. 진짜 미안합니다. 살리지 예. 못해서 그건 제가 봤어요. 그 경찰관 한 명밖에 못 봤어요. 그러니까 말단에 있는 정말 시민이죠. 뭐 말이 공무원이지만 그렇죠. 예를 들면 예. 공무원이란 직업을 가진 시민들은 서로 미안해서 날리고 눈물이 흘리고 난리인데 정말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냉혈 아니죠 이런 냉혈 예 국민들이 원하는 건 국가가 뭐 다른 겁니까 따뜻한 온기 그렇죠 어차피 해결 못 해줄 거 알아요 가난도 해결 못 해줄 거 알고 예. 알고 뭐 집도 못 줄 거 알고 다 압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이렇게 어려움에 처했을 때 따뜻한 말 한 마디 다독거리는 정말 그 포옹 그런 위로를 원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지금 예, 하여간 아니 뭐 저는 뉴스 보기 너무 힘들더라고요. 아, 저도 이제 뉴스 안 보려고 예, 예, 정말 예, 아 예. 오늘 아침에 그 어디 라디오 뉴스 듣고 오다가 야 진짜 오늘 가서 방송을 어떻게 해야지 내가 진짜 그런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예. 자 코로나19 얘기 좀 하죠. 이게 지금 그 같이 제가 이제 우리 박사님하고 하려고 하는 얘기. 예. 지금 이 코로나19 포스트 코로나 시대죠 결국은.
이 상황도 굉장히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예. 이것도 국가라는 게 뭐냐 다시 한번 우리가 질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이태원 참사 문제가 터졌어요. 코로나19 이후에 지금 더 심해지지 않습니까? 양극화 문제 없는 사람은 더 없어지는 거고 있는 사람은 걱정 안 해요. 절대 걱정 안 합니다. 갤러리아 백화점 건너편에 그 고급바 가는 사람들은 아무 걱정 없어요. 예? 예. 그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저는 이번 이 참사 예. 사실은 저는 사실 이태원 참사보다는 할로윈 참사라고 부르고 싶은데 아. 뭐 딴 거보다는 또 이태원 예. 참사라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태원이 지금 상권이 다 죽었다가 지금 네. 좀 살아나고 있는 추세인데 또 상인들을 너무 힘들게 할 것 같아서 사실은 용어를 좀 신중하게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 예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네. 근데 저는 이런 일들조차도 그 근원을 찾아가 보면 저희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코로나19의 그 억눌림이라고 하는 것들이 저는 작동했다라고 사실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너무너무 답답하니까 지금 좀 이렇게 좀 틈이 생겼을 때 네. 지금 사실은 이렇게 좀 터져 나왔다. 그 과정에서 발생한 가장 밑바탕에는 그게 깔려 있다라고 보는데 지금 이런 일이 사회 곳곳에 정말 너무너무 많습니다. 일단은 예. 지금 인플레이션하고 지금 금리 인상 때문에 다들 너무 힘드시잖아요. 네. 사실 이것도 코로나19 때 전 세계적으로 그 양적 완화라든지 네. 이 많이 돈을 풀어놨기 때문에 발생한 후폭풍이고요. 예. 아시겠지만 지금 한편에서는 배달 일자리들이 만들어지긴 했어요. 근데 사실 여성들이 돌봄 때문에 자녀들 돌봄이라든지 아픈 부모님 돌봄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여성들이 일자리를 많이 잃었는데 예. 이들이 아직 대부분 회복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또 아시겠지만 지금 요즘 배달도 전처럼 이게 안 된다고 안 얘기하잖아요. 예예예. 예, 예.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지금 돈이 없으니까 그렇죠. 뭐 시켜 먹는 거예요. 그렇죠. 집에서 그냥 김치에다 밥 먹어요. 맞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그나마 일자리 만들었던 뭐 플랫폼 좋은 노동 아닙니다. 좋은 일자리 아닙니다만 만들어진 네. 것도 이제는 또 위축되고 있고요. 그나마 그렇죠. 그러다가 지금 곳곳에 나타나고 있는 문제들이 최근에 나온 뉴스를 보니까 아이들이 언어 능력하고 사회성이 떨어지고 있답니다. 학교 못 가고. 예, 학교 못 가고 있고 언어라고 하는 게 입모양에서 또 사실 배우는 게 있는데 마스크를 쓰고 있다 보니까 또 못 배우고 있는 게 있고요. 청소년들은 뭐 학력이 전부는 아닙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양극화하고 맞물려서 학력 격차가 더 벌어졌고 있는 집 아이들은 그걸 이제 뭐 과외를 붙이든지 뭔가 새로운 방법을 통해서 쉽게 말하면 공부를 시켰다면 없는 집 애들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의 공교육 시스템이 다 무너지니까 이제 학력이 더 벌어진 거죠. 방치될 수밖에. 예, 뭐 개천에서 욕나는 거 끝났다는 얘기 다 이미 유명합니다만 이게 더 네. 심화되고 있고요. 네. 말씀드린 건 좀 청년들의 우울증, 20대 자살률이 코로나19 때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어요. 이번에 여성들이 많이 젊은 여성분들이 많이 사실은 돌아가셨잖아요. 네, 두 배예요. 두 배. 예. 근데 실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자살률이 가장 많이 늘어난 인구 집단이 2030 세대 여성들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젊은 사람들 우울증. 근데 예. 이런 것들이 지금 경제적으로도 다 이미 너무 체감하고 계시겠죠. 네. 눈으로 안 보이죠. 아이들 언어 능력, 사회성, 청년들의 우울증 눈에 안 보이시겠지만 이런 것들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지금 이번 참사는 사실 사회학적으로 좀 보면 그런 예. 것들이 한 면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앞으로 더 얼마나 거대한 참사들이 눈에 보이든 눈에 안 보이든 발생할지 모른다.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사실은 이것도 너무 뻔한 얘기라 좀 송구합니다만은 사실 시스템 전반적으로 한번 진단하고 문제를 좀 풀어야 된다. 그래서 근데 뭐 한마디라도 반성을 해야 뭘? 예. 아니 행정 권력 저 사람들 다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네? 저희가 이제 미국이나 예. 뭐 중국이나 러시아한테는 말 못한다고 인정하자고요. 예. 죄송합니다. 저희가 우리나라가 이제 많이 선진국이 됐지만 아직까지 그런 강대국한테는 뭐 무역 왜 그렇게 우리 법으로 풀어줘 이런 얘기 못해요.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데 내부 사정을 살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사실 전 정부 입만 열면 전 정부 예 그리고 뭐 야당 대표를 예를 들면 이게 표적 사정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급한 게 아니라 아니 원하시면 권력을 잡았으니까 또 하셔야 되겠죠. 근데 정말 중요한 건 그건 부차적인 거고요. 지금 빨리 이런 내부적인 시스템들을 진단해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좀 더 청소년들을 좀 더 청년들을 좀 더 여성들을 좀 더 사실은 코로나19 때 또 다른 비극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요양보호시설에 거의 뭐 현대판 고려장이라는 게 확인됐잖아요. 맞습니다. 노인들 예. 돌아가셔도 예. 그냥 어쩔 수 없이 의료가 안 되니까 방치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런 것들 지금 해결해야 될 때지 지금 주객이 본말이 전도되어 있는 상황이다. 또 하나 아까 뭐 단체장 말씀하셨잖아요. 지난번에 왜 레고랜드 때도 마찬가지인데 네, 김진태 왜 자꾸 이분들이 해외에서 자꾸 들어오시더라고요. 이번에 보니까 오세훈도 해외에서 네덜란드 예, 예, 예. 갔다 그러니까 왔죠. 제가 보니까 지방정부에서는 지방정책은 지금 열심히 해외 나갈 때입니다. 근데 해외 나가서 뭘 배울 게 올 게 있어요 지금 아내가 다 불났는데 네.
지금 아내를 살피면서 아내를 다독거리면서 김진태는 필리핀 갔다 왔어요. 예, 필리핀 지방자치도였나? 베트남, 네. 거의 지방자치도가 잘 돼 있는 모양이죠. 베트남이. 아이 지금 좋죠. 아 놀기 좋아요. 아이, 지금 뭐 예. 예, 관광 풍광 최고니까. 아니 예. 물론 일정 안에 다 좋은 게 생산적인 게 들어가 있겠죠. 그런데 사실은 가서 그냥 좋은 풍광, 좋은 날씨 즐기는 것만으로도 뭐 너무 너무 좋은 일이겠지요. 근데 지금 집에 불났는데. 밖에 나가서 좋은 거 배우면 뭐합니까? 집에 와보면 다 집이 불타있는데. 네. 하여튼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문재인, 이재명 하여튼 올가매하고 이게 내가 자료를 보니까 박정희가 그렇게 했던 그 전형적인 정치 행태가 있더라고. 공안정치 해갖고 딱 해갖고 그걸 공포정치로 몰고 그렇죠. 가고 그다음에 자기는 독재정권을 유지한 아주 전형적인 패턴이더라고요. 네. 제가 이제 애들 가르치러 좀 봤더니 예, 예, 예. 그 박정희 시대를 쭉 보니까 전형적으로 그렇게 했더라고요. 예. 그 후회가 맞죠. 후회가 맞아 이거. 예. 그러니까 그거 어디서 배웠니? 그 산업화. 예. 얼마 전 비상경제국민회의 할 때 전 부채 산업화. 그 기억 안 나세요? 예? 어떤 말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고 예, 지금. 예. 그것만 어디서 누가 가르쳐 준 사람이 있는 모양이야. 그것만 해 그냥. 그냥 계속 그 낡은 것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아는 박근혜로 박정희가 끝난 줄 알았더니 다시 환생했어 완전히 참. 예. 참 나. 예. 아. 자, 저 얘기만 간단히 하죠. 우리 박전대 의원님께서 지금 기다리고 계신데요. 예. 예, 지지율이 35%가 나왔어요. 예. 걱정하시는 분들,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내 주변에 다 욕만 하는데 예. 어떻게 이게 나올 수 있어? 라고 예. 얘기하는데 이거 좀 제대로 좀 분석합시다. 전에 뭐 네. 당연하겠지만 주로 이제 TK 대구 경북 지역하고 70대 이상들이 네. 이제 응집한 결과물이고요. 이건 네. 뭐 여야 대립이 화되고 사정정국하면 당연히 이제 집토끼들이 응집하는 건 당연한 현상이고요. 네. 근데 이제 저희 사실 지난번 지난번 지지율까지 계속 보면 네. 지지율 나오는 가장 큰 이유가 이유 없음 모름. 맞아요. 많았어요. 잘 모르시고 그게 한 꽤 됐어요. 예예. 예. 그냥 뭘 잘해서 이 지지가 나오는 게 아니고요. 결국은 이제 적대 정치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간 대결 정치 구도 속에서 결국 집토끼들이 모인 건데. 저희 이제 걱정은 이제 그런 거죠. 뭐 지지율에 민감한 것도 좋고 다 좋은데 예. 어차피 이 지지율이라고 하는 것들이 모르겠습니다. 뭐 제가 뭐 이 지지율 전문 뭐 예를 들면 여론조사 예, 전문가 아닙니다. 여론조사 전문가 아닙니다. 여론조사 전문가 별거 예, 없어요. 예, 제가 봤을 때. 근데 뭐 제 생각에는 그래봐야 40% 아무리 앞으로 저는 뭐 이번 일 때문에 또 떨어지겠지만 마흔이 올라봐야 40% 아니까. 근데 이제 제 걱정은 그런 거죠. 이 40%만 계속 보는 정치를 앞으로 5년간 할 가능성이 너무 크다. 그러니까 소명으로서의 정치는 어떻게 하면 국민들을 통합하고 좋은 나라 만들 건가인데 이 직장으로서의 정치, 출퇴근하는 정치들 이게 좀 약간 저는 약간은 가끔은 이 놀이터라고 보시는 것 같다는 느낌도 좀 하는데 아크로비스타 세무상까지 예, 왔다 갔다 예, 네. 이런 느낌이 좀 있는데 이런 정치는 그냥 이 40%만 가지면 직장 유지되잖아요. 놀이터 유지되잖아요. 30%만 가져도 유지한다고 그렇죠. 생각해요. 어떻게 하든 30% 유지시키려고 예. 구구수구파들 유튜브 통해갖고 직결시켰죠. 정강원 목사. 예. 이게 이런 정치 할 것 같은데 제 걱정은 그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포스트 코로나라고 하는 것들 신냉전이 왔어요. 맞습니다. 지금 이런 예.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런 식의 정치는 우리가 제일 우려하는 거 있죠. 네. 일본화. 그러니까 일본처럼 저렇게 그냥 노쇠해져서 지금 이두저도 아닌 이거 선진국도 아니고 강대국도 아니고 그렇다고 후진국도 아니고 이거 못 사는 나라도 아닌데 잘 사는 나라도 아닌 것 같고 이런 어정쩡한 나라가 될 위험성이 좀 너무 크다. 일본이 사실 그렇게 30년을 허비했거든요. 사실은 근데 지금 이 중요한 5년이라고 하는 시기가 이제 이렇게 흘러가면 국민들은 어유 국가를 못 믿겠네, 각자 도생해야 되겠네, 뭐 이런 식으로 쉽게 말해 사회는 쪼개지고요. 뭐 이런 과정으로 가면 이거 5년 지나면 뭐 일본 되는 거죠. 뭐. 젊은이들이 특히 이번 그 이태원 참사 사건으로 인해서 국가를 더 못 믿을 것 같아요. 자기 미래에 대한 그걸 못 믿게 될 것 같아요. 아니, 저도 못 믿겠는데요. 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뭐 전철 탈 때 조심하세요. 예, 어디 가다가 아니 저는 아까 제가 뭐 우스갯소리 아니 우스갯소리처럼 했지만 저 같은 사람은 죄송하기도 하죠. 사실은 괜히 또 제 같은 사람 누르면 또 예, 저 눌리는 것도 걱정입니다만 하여간 이런 예 뭐 하여간 이 말도 안 되는 걱정 같은 걱정들을 이제 해야 되는 세상을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즘 말씀하시는 게 어쩌다 후진국이다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요즘 알겠습니다. 또 하실 말씀 간단히 하고 박찬대 의원 모시겠습니다. 예, 네. 뭐 제가 지난번 방송 때 사실은 말 실수 하나를 결정적으로 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예요? 사실 이제 우리나라를 제가 이제 저희 나라라고 표현을 했는데 네. 방송 끝나자마자 저희 이제 70
이 다 되신 저희 어머님이 이제 걱정에 이제 연락을 하셨더라고요. 아, 우리나라라고 보시면... 해야 되는데 네, 저희 나라고 했다고 공부한 사람이 그게 발언을 틀리면 어떻게 하냐. 네. 그러니까 70 어르신이 아들이 나가서 말 한마디 잘못하는 것 때문에 노심초사 하십니다. 네, 제가 들어보니까 세상에서 이 자식을 앞세운 그 슬픔, 아픔만큼 큰 아픔은 없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니 뭐니 해도 정말 가슴 아프실 뭐 자녀를 잃은 분들, 친구를 잃은 분들, 가족을 잃은 분들한테 정말 위로를 뭐 위로 뭐 제가 감히 어떻게 위로를 드리겠습니까? 근데 같이 예 같이 아프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나라가 백성을 지킨 국가가 아니고 국가가 나 국민이 백성이 네. 나라를 지킨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 뭐 다시 일어난다라는 게 좀 이르긴 합니다만 예 포기하진 않아야 된다.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이란 용어 자체가 구한말에 그 대한제국 시대에 네. 아주 널리 유포됐는데 민국이라는 게 백성의 나라입니다. 네. 우리 자체가 민국이라는 게 그 민간에서 유포되다가 대한민국이라는 용어로 이제 그 1919년대에 임시정부에서 쓰거든요. 최초로 쓰는데 네. 하여튼 저는 이번 주 토요일 날 그 촛불행동에서 추모 집회로 바꾸기를 했다는 잘 바꿨다고 생각해요. 이건 뭐 윤석열 정권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촛불을 들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아마 나오실 거다. 그래서 촛불을 들고 이태원까지 행진하고 용산 그 용산과 하여튼 뭐, 뭡니까 거기가 하여튼 뭐 새로 진대 거기까지 가야 되지 않을까. 우리를 보여주지 않을까. 그걸 잘 못 살 것 같아요. 정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의 친일 커넥션. 광복 77년 아직도 이 땅은 진일파 후예들이 견고한 카르텔을 형성하고 부와 권력을 누리고 있습니다. 공정과 상식을 외치는 자신들의 비리를 덮는 이 모순된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다시 일왕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에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용한 작가가 진일의 역사를 해부하고 윤석열 정권이 어떻게 친일과 연결되었는지를 밝히기 위해 커넥션을 출간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독립자금을 보내주는 마음으로 일독을 권합니다. 민주양심 세력에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